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화동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이르는 4km의 심리 벚꽃길을 밤에 왔습니다. 예, 아름다운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약 4km 쌍계사까지가 심리 벚꽃길로 아주 아름다운 벚꽃길로 유명한 길이죠. 예, 하늘을 보십시오. 마치 팝콘이 하늘을 떠 있는 느낌이고, 어쩌면 또 은하수가 하늘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하늘을 보십시오. 눈이 하늘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는 화개장터에서 차를 세워두고 한 10분 걸어 올라오시면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낮에 벚꽃도 아름답지만 밤에 벚꽃을 보는 것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보시죠. 환상적입니다. 이 벚꽃을 보려고 밤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차가 밀리네요. 하늘에 은하수가 촘촘히 떠 있는 느낌입니다. 밤 벚꽃을 보려고 아래 차들이 밀립니다. 차가 밀려도 차 속에서 이런 벚꽃을 보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불에 비치는 벚꽃 잎들이 광채가 빛납니다. 여기는 많은 연인들도 밤에 벚꽃 구경하러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벚꽃길은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으면 백년 해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홀레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화개장터에서 10분만 걸어 올라오시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조명에 비친 벚꽃의 벚꽃들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화개장터입니다. 예, 화개장터 이게 안내글이 있고요. 화개장터 노래를 부른 조영남 가수의 노래비가 있고요. 여기는 화개장터는 상설시장으로 항상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특산품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밤에 심리 벚꽃길을 구경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